김기덕 감독님 관련한 사건 담당 수사가 지금 누구? 담당은 없어요. 피해자들이 나오질 않고 나온 피해자들은 다 공소권이 없는 상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 내사 단계에서 그러면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수사가 멈춘 사이 김 감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에 나선 건데요. 안녕하세요. MBC에서 왔습니다. 네. 김 감독님은 되게 억울해서 고소했다. 기소처에 저희가 고소한 내용처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기 때문에 고소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싶어요. 그럼요. 사겨가지고 소강변 할수 있어요. 진짜로.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김 감독님 말만 믿는 거지만 저는 나타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건. 그런데 취재 도중 김 감독의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한 제작진. 김기덕 감독님 그집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네네. 거기는 나온 거 맞아요, 매물로? 네, 나왔어요. 집까지 내놓은 김 감독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이번엔 그의 별장이 있다고 알려진 강원도 홍천으로 향했는데요. 아, 이거 밑에 있던가 보다. 이곳에선 김 감독의 자취를 보세요? 찾을 수 있을까?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습니다. MBC요? 예. MBC에서 왜? 저 이번에 그 김기덕 감독님 때문에. 김기덕 감독 요즘 안 오는데 김기덕 감독이 뭐 MBC PD 실수 고발한다 그러더만. 측근이나 어디나 다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어가지고. 작년에 그 겨울에 왔다고 지금 안 왔어요. 아, 작년 겨울까지는. 작년에 왔다고. 이번 고소에 대한 김 감독의 입장을 직접 듣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소,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예견된 행동이었답니다. 자존심 열등 감도 굉장히 크신 분이신지라 그걸 상처로 입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아마 복수심에 불타있을 거예요. 아마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격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은 분명히 있을 사람이거든요. 연출가 이윤택 씨가 미투 운동에 힘입어 어렵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피해자들. 그러나 수사가 부진한 사이 피해자들은 무고와 명예훼손의 피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뭐 경찰의 수사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사 의지는 있는데 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피해자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네, 자리에 가만히 경찰청에 앉아서 피해자가 신고가 들어오기를 홍보하고 아름아름으로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함께 영화 작업을 했던 관계자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다른 심리 전문가나 다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죠. 피해자는 분명히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만 하더라도 김기덕 감독이나 조재현 배우와 관련해서 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하신 분을 1명 정도 만났습니다. 1명 중에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도 혹시 있나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도 있었고요.